아, 정확히 운동이 아니라 이런 포인트들을 이용하는 게 형의 프레임의 비결인가요? 그치.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루틴을 쓰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머릿속에 어떤 포인트들을 갖고 운동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난 솔직히 루틴 많이 안 바꿔. 형, 뭐 하고 계세요? 프로틴 먹게. 운동 끝났으니까. 보충제 마시고 저 프레임 넓히는 운동법 좀 알려주세요. 저도 형처럼 프레임 좀 넓어지고 싶거든요. 나랑 운동을 같이 하는데 그게 왜 궁금한데? 저요? 댓글에 프레임 넓히는 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구독자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사실 나 루틴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? 일단은 가서 저는 근데 운동을 할때 제가 신경 쓰는 포인트들이 있어요. 등 운동할 땐 특히나 풀다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풀다운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이렇게 당기는 느낌을 많이 넣더라고요. 당기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누른다고 생각하거든요. 머릿속의 이미지 자체를 이거를 내가 당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두힘도 많이 쓰게 되고 외측 타겟을 할 때도 등 중앙부라든가 이런 데 같이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할때 손가락 바깥에 세 개, 이쪽 세 개를 걸어놓고 살짝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.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광배근이 살짝 앞으로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. 이렇게 하면서 등에 걸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당길 때 누른다고 했잖아요. 누른다고 생각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상체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는 누른다는 느낌을 하려면 이렇게 앞으로 밀어야 돼요. 근데 이게 힘이 전달 반경이 좀 이상하거든요. 그러니까 전 상체를 많이 써요. 그래서 이 전환 각도가 계속 변하지 않게 여기 잡아놓고 이 상완만 눌러준다는 느낌을 넣어주면서 상체각을 통해서 살짝 이 팔이 움직이는 범위를 만들어, 가동 범위를 만들어줘. 이렇게 해서 살짝 이런 느낌. 하나, 이런 느낌으로 해줍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누울 때이 누르는 힘으로 이걸 당기면 안 돼요. 얘는 밀어주는 힘이랑 눌러주는 힘이 두 개를 쓰는 건데 여기서 이제 상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보통 치팅 쓰면서 이렇게 하거든요. 눕는 힘을 통해서 얘를 당겨 내려와서 그 약간 날리면서 운동을 해요, 이렇게. 근데 그게 아니라 상체를 눕히더라도 얘는 몸이랑 멀어지게 하면서 누른다는 느낌 넣어주면서 쭉 눌러주면서 내려주면 훨씬 더 광배 잘 느낄 수 있어요. 그리고 전등 운동할 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완이거든요. 근데 이완이라는 게 저희가 데드 행 풀업 했잖아요. 그것처럼 이렇게 다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빼는 게 아니라 살짝 앞쪽으로 밀어주는 상태에서 걸어주는 거. 이 상태에서 최대 이완. 그렇게 되면은 이완을 했을 때도 등에 계속 걸려있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. 팔이 이렇게 뒤로 빠진 상태에서 이완을 해버리면 사실상 승모근이나 관절들의 부담이 가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완을 할 때는 이팔 각도가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최대 이완을 했을 때 이렇게 되지만 상체각을 세우면서 이완을 하게 되면 좀더 길게 늘어나죠. 요 포인트만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. 이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립을 바꿔서 모든 풀다운 계열 운동을 할 때는 다 이렇게 해요.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광배근이 굉장히 좀 자극이 잘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포인트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날을 살짝 손 바깥쪽 손가락 세 개를 써서 앞으로 살짝 꺾어주고 그 상태에서 꺾다 보면 전원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리거든요. 그 상태 잡아놓고 그럼 광배가 걸린 게 느껴질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천천히 몸 밀어서 이완을 최대한 해주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상체각을 살짝 쓰면서 근데 반동은 쓰지 말고 이 상완을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당겨주면 됩니다. 하나 그리고 상체를 세우면서 들어가서 이완 다시 잡아주고 이걸로 하든 이런 맥그립을 쓰든 다 똑같이 운동을 해주셔도 충분히 이제 이쪽 타겟하기에는 되게 좋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운동을 많이 하시면 프레임이 아마 좋아지실 겁니다. 이거를 풀업할 때도 적용시키는 거거든요. 그치. 개구리 풀업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구리 할 때도 똑같아요. 손 이쪽 세개 쓰고 팔꿈치 밀어서 전인 해놓고 여기서 살짝 깔짝 하는데 상체는 살짝 뒤로 누웠다가 다시 서요. 거의 다 비슷한 포인트로 운동하는 것 같아요, 저 같은 경우.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해보시면 상부랑 광배근 전체적으로 되게 강한 자극이 들어가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이 운동이 형의 프레임의 비결인가요? 그치. 근데 저는 이 운동들을 풀업이든 이런 풀다운 계열이든 모든 운동에서 다 거의 이렇게 해요. 아, 정확히 운동이 아니라 이런 포인트들을 이용하는 게 형의 프레임의 비결인가요? 그치.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루틴을 쓰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머릿속에 어떤 포인트들을 갖고 운동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포인트를 갖고 운동을 하고 어떤 강도를 뽑아내는가. 솔직히 내가 루틴을 거의 몇년 동안 안 바꿔도 갔거든? 근데도 몸이 좋아졌어. 난 솔직히 루틴 많이 안 바꿔.
새로 시도를 했는데 내가 잘 못하는 운동을 몇 가지 여러 가지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거를 더 강도 높게 하는 게 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. 뭐 내가 운동 오래 했다고 해서 모든 운동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.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잘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. 근데 그거를 막 억지로 맞추면 당연히 실력이 늘긴 하겠지. 근데 몸을 만드는 보디빌딩이잖아. 보디빌딩은 내가 운동을 엄청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좋아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 못하는 운동들을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잘하는 운동들을 좀 강도를 높이는 것도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저는 이런 포인트로 운동을 해서 지금 외측이라던가 이런 데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긴 해요. 제가 느끼기에는 설명 들었을 때 프레임 넓히는 운동법 하면서 유튜브들의 루틴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런 루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네요 이게. 그립을 바꾸고 잡는 방법을 바꾸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막 엄청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운동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프레임을 넓힐 거면은 어디를 어떻게 자극을 할 건가,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,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 그립이든 저 그립이든 풀업이든 뭐 래플다운이든 케이블로우든 뭘 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상관이 없어요. 물론 이제 엄청 탑급 레벨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테일한 운동들을 해주면서 정말 부족한 부위들을 더 많이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근데 그 정도 레벨은 못 돼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, 루틴을 막 자주 바꾸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포인트들만 잘 짚고 운동을 하면 충분히 진짜 좋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너도 그렇잖아. 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랑 뭐 루틴 맨날 바뀌냐? 우리 지금 벌써 몇 개월째 똑같은 루틴 하는데? 그렇긴 해요. 그래서 전 되게 디테일한 설명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요 생각보다. 이게 별거 없다고? 이게 진짜 꿀팁이야. 그렇게 안 느껴져? 저도 한번 오늘 형이 설명해준 포인트 있잖아요, 잘 적용시켜가지고 한번 프레임 좀 넓혀보겠습니다. 넌 까먹지나 마. 저는 등 운동 풀다운 계열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요. 다음에 또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또 그거 토대로 또 제가 영상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이렇게 영상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과 좋은 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감사합니다. 네, 가자. 집까지 밥 먹어야 돼. 내가 근손 실라고 했어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어. 가자.